세종 오색할권이 부산 에코시티와 함께 국내 첫 스마트 도시로 개발되는데 2021년으로 못 박은 입주 시기가 논란입니다. 아직 터닫기는커녕 실시 계획도 없고 또 스마트 기술 개발도 유언한데 2년 뒤 입주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 도시 발표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오색할권과 부산 에코시티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세종은 자율 주행 차량을 대중화하고 제로에너지 실현, 지역화폐 도입 등 실생활과 관련한 7개 분야에서 대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연내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예정인데 이 로드맵을 놓고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오색할권은 아직 개발 계획조차 서지 않은 원형지인데 착공을 위한 전제인 실시 설계가 연내 가능하냐는 겁니다. 또 속도를 내서 상세 설계가 이루어진다 해도 절대 공기 등을 보면 2021년은 어렵다는 것으로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와 공사, 입주까지 3년 반은 소요되는 만큼 2023년은 놀라도 2021년 입주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관련 기술 개발도 문제입니다. 세종의 경우 상당 면적은 자가용이 없는 자율주행 공유 차량직으로 운영되는 게 핵심인데 2023년은 돼야 제대로 된 자율주행 완성차가 나올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술로 인해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안전사고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총괄자인 국토부는 부산의 경우 실시 계획이 수립됐지만 세종은 진도가 느리다며 최대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목표 시기를 못 박으면 자칫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며 시기 조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설세 1조 5천억을 투입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부지 조성 난된 상태에서 2, 3년 후에 입주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를 이유 없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장밋빛 청사진은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목표 아래 펼쳐지는 속도전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